자, 일단은 삼성전자 보고, 그리고 그 DB하이텍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질문이 있었고요. 알체라 질문이 있었습니다. 알체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셀트리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편입 그리고 비중 유지, 수익 실현 안 합니다. 수익 실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최대 20% 범위. 그죠? 평균 단가 높으니까. 우리는 평균 단가 무지하게 낮잖아요. 30% 비중에 30, 40% 수익 내고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서 또 수익 기준인데.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단문 문자로 삼성전자를 내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짝짓기 안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렇게. 언제요, 이게? 맨 밑바닥이 12월 8일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어떻게 짝짓기 안 하고 짝짓기 안 하고 그냥 매수한 72,300원. 짝짓기 안 하고 이렇게 LG전자 95,700원, 95,200원 짝짓기 안 하고 삼성전기 168,000원, 168,000원 이렇게 짝짓기 안 하고 삼성전자만 따로 나간 게 오늘 다시 또 따로 나왔죠. 9시 8분에. 아주 일찍 그것도. 여기서 분명히 안 잡으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10%또 편입, 20% 확보라고. 소름 안 돋아? 나는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아요. LG전자 어제 문자 사인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가고 차익 실현만 또몇번 나가고 오늘 또 차익 실현 안 할까봐 또 차익 실현 두번 나가고 오늘 삼성전자 10% 편입 이후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20% 채워야 된다고 또 이렇게 바로 보냈잖아, 바로. 74,000원, 75,500원. 74,500원 신고가가 뚫고 난 이후에. 근데 이거를 편입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편입하고 나서도 오늘 만약에 74,000원, 75,500원 똑같이 들어갔다. 그럼 1,500원이니까 절반이면 750원. 74,750원. 74,750원. 거기서부터 얼마 올라고요? 2,300원, 2,400원, 2,500원, 2,500원 올라가면 삼성전자에서 3% 수익이 우습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른 거 보다가, 다른 거 보다가 힘겨워지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단타 종목 막 들어가다가. 일단 무조건 주력주 채워놓고, 아니, 어제 LG전자를 상한가를 수익을 냈으면, 오늘 전량 정리했으면, 오늘 거래량이 없잖아요, 삼성전기가. 하이닉스도 500만 주씩 터져줘야 된다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 그런데 거래량이 개장 초부터 삼성전자 미친 듯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내주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편입하신 분들은 10에서 15% 밀리더라도. 알체라 캡쳐해놓고 지금 미처 보내드리지를 못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 37,700원에 캡처를 해놨단 말이에요. 방금 녹화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걸 보내드릴까 하다가 또 방안에서 저 뭐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질문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올려드린 거란 말이죠. 녹화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벤트 끝났잖아. 이벤트 디자인 자체 바꿔야지. 이벤트 끝난 거 디자인 안 바꿔 다? 6 플러스 3 아니죠? 내가 착각했다. 죄송해. 정신이 없으니까. 6 플러스 3이 맞지. 6 플러스 6이 잘못된 거고. 그죠? 이벤트 끝났으니까 6 플러스 3이 맞지. 이벤트 없어요, 이제. 아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한달 보름 만에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 40%, 5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는데, 예? 50% 가까이 수익을 내는데, 뭔 할인 이벤트요? 볼까요? 얼마 올랐는지? 시가총액 1위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11월 이후에, 38% 수익을 내고, 하이닉스에서 50% 수익을 내고, LG전자에서 상한가 잡아먹고, LG화학에서 40% 수익 먹고, 그럼 뭘 바래요? 나머지 분들도 다 이제 따라오시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주도주로 채워야 되는구나라고.
다른 거 쓸데없이 순환성 도는 실적 안 되는 업종 그게 아니라 주도주로.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DB하이텍 조금 전에 녹화해 드릴 때, 그때가 10% 11%에서 4만 4천 원 공방. 응? 방금 잘라 드릴 때가, 방금 녹화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는 거지. 무슨 뭐, 안 그러면 뭐 무료 방에 계속 있으려고? 응? 일반적으로 지금 무료 방에 다 계셨잖아요. 43,550원이네. DB하이텍 잘라 놓은 게. 1시 41분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녹화하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44,200원까지. 그럼 얼마야? 10%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44,800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응? 44,800원까지도.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문자까지 못 나가더라도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불과 몇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요 또. 응? 불과 몇분 사이에. 결론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DB하이텍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뭐야? 막 쭉쭉쭉이네. 그러니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와우, 순식간 순식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알차라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DB하이텍에서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원한다면 들어가서 볼수 있다. 아니 삼성전자를 10% 올라가 막 이렇게 할까? 20% 올라가 막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DB하이텍은 야 이거 시가총액 2조 이제 막 넘어가는데 야 이것도 상한가 한번 갈라나? 아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만에 들어가면 한 1, 2%, 2, 3%, 3, 4%만 더 올라라 대박이다 그래도 그러잖아요. DB하이텍은 지금 들어가면서 1%, 2% 올라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니죠. 결론은 변동성을 요하는 매매 기준은 한 템포를 이렇게 뛰어막에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관망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 주가가 48,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벌써 뭐 올라와 버리는 걸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헬스케어하고 알차라 보려다가 뭐 DB하이텍 캡처만 그냥 냅다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DB하이텍의 목표 주가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잡아서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 갭의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면은 9,000원이니까 대략 30%, 30% 기준이면 12,000원. 그럼 대략적으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 일본 갭의 퍼센테이지 목표 주가. 일본 갭 퍼센테이지 목표 주가 5만 원. 이렇게 해서 DB하이텍.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봤을 때 7%, 8% 대비 얼마나 더 올라와 있어요? 끝내주잖아. 그렇게 하고 알체라는 뭐 별거 없어요. 알체라는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자꾸 그런 거를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될 정도가 돼 버리면은 아니 당연히 질문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1%만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녹화해서 올려드려야지 하는 사이에 벌써 밀리잖아요. 밀리면 이 2시에 이렇게 그 캡쳐놓은 게이 가격이었어. 이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밀리냐고 많이 밀렸어요, 벌써. 네, 김보경 선생님 잘하셨어요. 재순님 소름 들어요. 그렇죠, 소름 끼치지. 저도 그래요. 37,700원에 고가가 38,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해야지 그러면. 마지노선 5%까지 밀렸는데 벌써 36,200원 차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조금 전에 녹화했을 때 뭐라 했어요? 사실상 들어가기도 어렵고 석경 AT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석경 AT 막 쭉쭉쭉 밀리잖아요. 이제 이건 월요일날 또볼수 있는 거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계속 뺑뺑이 매매할 거니까 오늘도 뭐 들여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 삼성전자 이거 지금 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얼마냐고. 75,500원, 74,000원에서. 응? 그럼 75,500원에 잡았어도 2,000원 이상 올라왔네. 몇 프로냐고, 지금. 응? 2,000원이면 3% 가까이. 76,000원을 기준 잡아도. 아, DBI 댓글에서 5만 원. 네, 샤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좀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번에 AS 문의하신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DBI 대고 맨날 저기다 놔뒀다가 내려놨잖아요. 아니, 뭐야, 얘. 나 참.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안 갖고 계신데 혼자 떠들고 있으면 안 되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갖고 오신 분, 또, 샤렐님, 응?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도 그래서 3%대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응? 알체라고 지금. DBI텍 볼까요? DBI텍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게 3시 39분에 8%예요. 지금 다시 자른 게 15%죠? 그러고 나서 지금이 얼마야? 이제 그 변동성 완화 장치. 근데 이것도 굳이 오버슈팅 나오는 자락에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버슈팅 나오는 자락에서. 왜? 뭐가 무서워서? 결론적으로는 목표 주가 상향이죠. 이제 문자 다시 나가야지. 퍼센테이지 기준은 이제 5만 원도 아니지. 그러면 주봉으로 봐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문자를 내보냅니다. 문자 내보내는데 언제 매수세는 있었어요? 언제나 많아. 항상 DBI텍은 주도주 위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문자 사인을 드린 게 DBI텍 문자 사인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요. 거의 마지막 나간 게 단문 문자 나간 게 거의 제한적이에요. 요게 이제 0.8짜리 갭상승이니까 DBI텍 단문 문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뭐 2만 원을 기준을 잡는다, 요 정도, 요 정도를 기준을 잡는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죠? 목표 주가가 15,000원이니까 5만 원. 그럼 너무 낮죠? 요 고점을 넘긴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17,000원 정도 기준 잡을게요. 17,000원. 17,000원에 35,000원이면 18,000원이죠. 18,000, 6만, 아, 53,000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53,000원을 목표 주가로 해서 문자를 재차 또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좀 목소리가 지금 저도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좀 피곤해서 사실. 이렇게 녹화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녹화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의 흐름이 이렇게 실시간 좀 대처가 된다라는 거. 라이브 들으시면서도 이제 또 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라이브에 이제 또 접속이 계시니까 또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월봉 목표 주가의 기준 DB 하이텍 10% 비중 유지 47,700원 신규 편입 관망 그리고 월봉 갭 목표 주가 53,000원 설정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게요. IT가 살 길이다라는 건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 와요. 그 결과물들이 계속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윙으로 단기 공략 만도처럼 아유 나 힘들어요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DBI텍의 고점이 얼마예요? 오늘 변동성이 20%인데 최근 이번 주간 단위의 변동성이 35%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 정도의 변동성이면 2.5, 5%. 그럼 4만 6천 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아, 문자에 그걸 넣어줄 걸. 넣어드릴 걸 그랬다. 4만 6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그 정도 범위면 딱 되겠죠? 그러면 제가 글을 올릴 때그 글을 그대로 올릴게요. 그렇게 해서 4만 6천 원 넘기면 차익 실현을 기준으로 잡는다. 결론적으로 DBI텍의 경우는 뭐 순식간에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적절할 때 삼성전자 그 녹화를 뜨면서 DVI텍을 같이 뜬 건데, 그때 딱 들여다봤던 게 7% 수준.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이 됐죠. 그리고 46,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잡아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와, 삼성전자 미쳤다. 삼성전자 미쳤어. 우린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고, 삼성전기 LG전자인데, 왔다가 우리 LG전자 차익 실현 잘했고, 재편입 안 했고, 왔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자락에서의 신규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쪽에 매도로 전환이 돼 있지만 손바뀜이 오늘 뭐 만만치 않아요. 손바뀜이 외국인 기관 쪽에. 셀트리온도 좀 과하죠. 과하게 이제 좀 눌려져 있는데, 뭐 얘가 펀더멘털이 뛰어나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손바뀜이 계속 나오면서 UBS라든가 이런 외국계 쪽에 손바뀜.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해서는 이제 또그 화요일날, 아 월요일날 기준에서부터는 셀트리온 제약 쪽에 탄력이 조금 더 나오는데,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준을 좀 잡고 있으니까 고맥락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유지입니다. 차익 실현 안 해요. 뭐 이거를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이번에 들어갔다. 난 그때 하나도 못 먹고 지금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제약의 경우는 손절도 잡아내겠지만은 지금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 DBI 텍 좋습니다.